For example, one tray might contain three chip pile and four chip pile, while the other tray might contain a seven chip pile and two chip pile. 그러니까 뭔가 트레이가 다르니까 선택하라고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뭐를? 세 개의 축구를 파일과 문구 네 개의 축구를 오케이. 와일은 단면에 비교하는 거죠. 첫 번째 first tray 하고 second tray를 그래서 여기에 one the other 뭐 other도 안 되고 others도 안 되고 one 어쩌고저쩌고 while the other 어쩌고저쩌고 might contain seven chip pile and two chip pile 일곱 개두개 됐습니까? 그럼 합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 같으면 뭐두 번째 the other를 고를 것 같죠? 여기서 chimpanzees like chocolate chips and thus they were faced with the problem of determining which tray had more chips on it.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뭐다 얘기했네요. 의문사라는 거. 그다음에 be faced with 오케이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이밀었으니까 사람들이 들이밀고 데이 있는 거는 데이에 대한 얘기 침팬지니까. 그다음에 잇에 대한 얘기. 언더 트레이드. 그래서 뭔 소리 하는 문장? 오케이.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뭐의 문제? 어느 증상이 그것을 그 증상이 더하는 초콜릿을 가지고 있는 결정해야 할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어느 게더 많이 들었지? 그러니까 침팬지한테 개수를 세도록 시키는 거죠. 됐습니까?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chimpanzees needed to first sum the two piles that appeared on each tray and then work out which of the two trays had the larger number of chips. 오케이. 그래서 this problem determining which tray had more chips on it이라는 문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 더 많이 들었지? 오케이. 그래서 the chimpanzees가 need to first sum 대세에 대한 얘기 보자. 대세에 대한 얘기. 시작했으면 끝은. 선생님한테 주세요. 여기까지. 그럼 워크아웃은 왜 적고라지야? 예. 워크드 아웃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워크아웃이 왜 워크아웃인지는 썸이 얘기해 주죠. Needed to sum and needed to work out. 썸이 뭐뭐를 자, 이거 동사입니다, 동사. 합하다야. 총합을 내다 합산하다. 오케이. 위치에 대한 얘기.
의문사죠. Which had the larger number of chips잖아. 어느 곳이 더 많은 개수의 칩스를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 간접 의문. 앞에 나온 위치하고 determining 뒤에 있는 위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determine이나 workout이나 같은 행동이잖아 지금. 계산하는 거나 결정하는 거. 지금 현재 내용이랑 determine하고 workout이 제가 워크아웃의 형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뭔 소리? In order 이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침팬지를 우선 두 개의 범위를 합쳐야 합니다. 각 번째 접시를 넣는 두 개의 범위들의 총합을 구해야만 했었고 need to do 뭐뭐 해야만 했었다죠. 오케이. 그래서 on each tray 각각의 트레이 위에 뭐 보이는 하면 되겠네. 보이는 두 더미를 총합을 합산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뭐 해야만 했다? 계산해야만 했다. 뭐를 두 트레이 중에 어느 것이 larger number of chips 더 많은 개수의 칩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칩해지들한테 더 쌤 시킨 거죠. 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 칠라고 하나 구 나오는데 애들이 치가 칠이 큰지 구가 큰지 인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 침팬지 머릿속에 어떤 칠과 구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본 거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많은 종이 뭔가 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되겠죠. 그럼 얘가 뭘 고를까? 흥미진진해지는 시험이지. 그치? 맞지. 오케이, 계속해서 although chimpanzees hesitated for a moment although 나오고 hesitated 나왔으니까 이제 애들이 성공했다는 걸 알 수, 냄새 맡을 수 있는 거죠 벌써. although chimpanzees hesitated for a moment when the overall number of chips on each tray were very similar they were generally highly accurate at choosing the tray which had a larger number of chips. 그럼 여기서는 룰에 대한 얘기. 어? The number of잖아. 더 넘버로그 하면은 더 넘버로그만 하면 돼. 더 넘버로그니까 그 첫째 집들의 수가 무엇을 원하는데 그 집들 때문에 적당히 전반에 있잖아 해야 돼서 확실해? 네. 아닌 것 같은데 when에 대한 얘기? 뭐뭐 할 때? 접속사? 그 다음에 highly? generally? usually generally accurate at 뭐뭐의 정확한 형용제 accurately야. 나 위치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왜는 뭐뭐 할 때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when the overall number of chips on each tray were very similar. 오케이, 그럼 뭔 소리예요?
어디서부터? 그리고 침팬지들은 잠깐 동안 망설여 있었지만 초콜릿칩들의 전체 초콜릿칩 각각 진단의 위에 있는 초콜릿칩들이 매우 비슷하게 있을 때 여덟 개, 아홉 개 이렇게 있을 때는 매우 잠깐 동안 망설였지만 평균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그 진단을 쟁반 선택하는데 꽤 일반적으로 정확했다. 뭐 했던 더 많은 개수의 칩스를 가지고 있었던 트레이를 선택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에 숫자를 할 수 있다라는, 수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는 걸 해야 되니까. Can accomplish any repetitive test with little thought. 뭔 소리고? 반복적인 오케이, 거의 생각하지 않고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면 돼. 거의 무의식적으로 어떤 라도죠, 이거. 어떤 라도. 낫도 없고 묻지 않았으니까. 어떤 반복적 일도 성취해낼 수 있었다. 반복적인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죠. Can give up what they have for the sake of their community. 뭐? Can give up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그들의 그들의 포기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들의 집단을 위해서라고 되겠죠. 그들의 집단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관계사고 하시죠.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다. 갖고 있는 것을 전체를 위해 자기가 자기만의 소유물을 포기할 수 있다. 아 이거 내가 먹을 건데 나눠 먹자 이런 행동 한다는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can collaborate with others in order to earn maximum profit. 오케이, 그래서 earn maximum profit 최대한의 이득을 벌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협동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can compare numerical quantities with some degree of accuracy. 그래서 위세에 대한 얘기 A와 B를 비교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quantity 양, 그러면 퀄리티는 품질인 거 알고요. some degree of accuracy 어느 정도의 정확성 accuracy 명사. 그래서 뭐와 뭐를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뭐뭐 compare A with B가 아니군요. 그렇죠. 이렇게네요. 이렇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수적인 양을 뭐 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4번이네요. 그 다음에 assign symbolic meaning to concrete things in real life situations. 그래서 assign. 오케이, 그 다음에 concrete things to assign A to B죠. assign A를 B에게 부여하다. in real life situation 실생활에서 하면 되겠죠. 실생활에서. 실생활 상황에서란 말이야. 실생활에서. 뭔 소리? can assign. 뭔 소리? 구체적인 것들에게 행동적인 의미를 구할 수 있다. 그쵸. 뭐 이런 물건에게 너는 내 사랑.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할 수 있다. 뭔가, 실제적인 것에게 추상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개념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Work out calculate로 바꿀 수 있습니다. You can work out the amount of salt in food by multiplying the amount of sodium by 2.5. 뭐? 나는 계산할 수 있다. 음식에 있는 소포력. 오케이. 그래서 by에 대한 얘기. by. 자, multiply a by 숫자는
A를 B로 곱하다. Multiply A by 숫자는 A를 B로 곱하다. Multiply A by 숫자는 A를 B로 곱하다. by 뒤에 나오는 숫자로 곱하다. Multiply A by B. Multiply 4 by 2. 2 by 2. Multiply 4 by 2. 4 곱하기 8. 됐습니까? 예, 그래서 A, 뭐, 4, 4를 2와 곱하시오, 이런 거 할 때, multiply, 뭐 A를 B와 곱하시오 할 때, multiply A by B. A를 B로 곱하다. 그 다음에, workout이 그래서 calculate 했듯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the philosopher tried to work out the problem of human existence. 그래서 philosopher, 철학자가 try to work out. 뭔가 해결하려고 했다는 얘기고요. 골똘히 생각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워크아웃의 다양한 의미를, 워크아웃은 이외에도 뭐 그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거 있죠? 그것도 워크아웃이라 합니다. 힘써서 일하는 것도, 계산하는 거 힘들잖아, 그치? 힘써서 해야지. 그럼 여기 설명한 건 뭡니까? 아, 워크가 와야 되는 거? 각각의 트레이 위에 있는 전체적인 칩스의 개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면 8과 9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 그렇죠? 8과 9는 어땠다? 매우 비슷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 and 9은 안만 길어봤자 대이기 때문에 여기 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원래는 더 넘버로 복수 명사는 단수 취급이에요. 근데 내용상 이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8과 9가 매우 비슷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긴 7과 9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number of가 들어있었던 문장 뭐 기억나나요? A number of species can 뭐 블랭크야, can accuracy. Okay, 그래서 sum 합산하다, similar. similar 들어갔던 문장이 뭐였죠? The 전체적인 칩스의, 각각의 트레이 위에 있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칩스의 개수가 매우 비슷했다 할 때 나오죠. The overall, 이렇게 나오죠. The overall number. The overall number. Number of on each tray were similar. Were very similar.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 이게 오늘 numbers 아니었어? number인가? 본문에 numbers야, number야? 아, number네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들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For the sake of their community. 그니까, 널 위해, for the sake of you. 너의 안전을 위하여. safety.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 accuracy, accurate to, colleague, hesitate, highly, collaborate with, numerical quantity, assign A to B, try overall, accurate, profit, concrete. concrete는 건물 지을 때 쓰는 그것도 concrete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ink of people who left Europe in the 19th century of Asia in the 20th century to start a new life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후에 대한 얘기, left에 대한 얘기. 예.
다음에 to start.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생각해봐라. 사람들 19세기 유럽과 공화국은 20세기 아시아를 떠난 사람들 생각해봐라. 그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게 19세기에 유럽을 떠난 양놈들하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또 아시아를 떠난 뭐 한국 이민들, 유럽, 미국에 살고 있는, 있습니까? 뭐 전부 다뭐 기회의 땅이다. 있습니까? 아메리칸 드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얘기 나오나요? 그런 얘기 나오네. 뭐저 밑에 쌍따옴표 보이네. 있습니까? 다 계속해서 at the outset of their journeys, few immigrants could have foretold exactly when and how they would achieve economic success in the new world. Yet they set out for the land of opportunity, nevertheless. 오케이, 그래서 few에 대한 얘기. Okay, could have foretold. 예언했을 수도 있다. 가능성, possibility, 과거 possibility죠. 오케이. 그 다음에 exactly. 그 다음에 when. 하우. 의문사야. 뭐뭐 할 때가 아니고 간접 의문문들. 언제 그리고 어떻게? 데이 이미그런트 대신 왔고요. Yet set out for 시작하다. Nevertheless.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뭔 소리? 그래, 여자는 시작해서 거의 없는 인자들은 정확하게 연습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언 과거에 했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경제적인 성공들을 성취할 수 있을지 새로운 세상에 in the United States에서. 그러나 기회의 땅을 향해 나섰다. 그렇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아무도 못 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자신이 예언하지 못했던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land of opportunity에서 set out for 했다. Nevertheless. 그 다음에 more than that, many of them willingly accepted great hardship during the journey itself. 잠깐만. 뭐 특별한 거 없네요. 바로 가면 되겠네. 이외에도 그들이 추한 조직으로 위대한 도망을 그 여행과 그래서 itself 그 of itself가 저절로지. 그래서 더 전이죠, 더 전이. 됐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됐습니까? 그 여정, 그 자체 동안, 이렇게 되면 강조적이고요. 됐습니까? 톡 하나만 보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more than that은 어떤 상황에서요? 뭔가 설명해놓고
그렇죠. In addition, additionally죠. Many of them은 immigrant 대신 왔고요. Willingly. 그러니까 대다수가 willingly accepted great hardship.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꼭 참고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The important point is that blank.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점은 that이하다. 그렇죠? 중요한 게 뭔디? 됐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됐습니까? A company that waits around for the numbers to add up will be left flat-footed in the race to the future. 그래서는 that 시작했으면 끝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for 의미상의 주어고 to 부정사의 문법. 이거는 wait for A to do네요. Wait for A to do. 이런 구조로 보면 되겠네요. Wait for A to do는 무슨 뜻이에요? A가 뭐뭐 할 때까지 기다리다. 그렇죠. A가 뭐뭐 하기를 기다리다. 그 다음에 end of 의 의미. 수익이 sum이죠, sum. 합쳐지다, 합계를 내다. will be left. 그렇죠. company가 left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flat-footed. 그 다음에 왜 flat-footed가 무방비 상태라는 뜻을 가지게 됐을까? 플랫의 뜻은 그렇죠. 맞습니까? 납작 밟힌. 맞습니까? 그러면은 뭔 소리? 회사 그 재무 직도가 윌리를 기다리는 회사를 무방비 상태로 강결 인식될 것이다. 그 미래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in the race to the future에서 win 한단 말이야, lose 할 거란 말이야, lose 할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뭐 will be 뭐 이거 없어도 되네. will be flat-footed 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찌그러진 상태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녀석은 미래를 향한 경주에서 질 게 뻔하다. 됐습니까? Without a clear-eyed view of the ultimate prize, a company is all too likely to abandon the race when unexpected hazards and are encountered en route. 특이한 게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ultimate prize, 그다음에 abandon the race, give up the race죠. When, 뭐 be encountered, encounter의 뜻은, encounter의 뜻은, 그러면 지금 수동태인 거잖아요. 그니까, 그 다음에 unexpected hazard, 오케이, en route. 오케이, 특이한 단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뭔 소리? without 그런 거 사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 산 관점 개념 없이 네. 딱 확실하게 목표물을 딱 바라보는 거 없이 됐습니까?
비율 없이 있는 그 회사는 뭐뭐 하기 힘든 거냐. Be likely to 가 뭐뭐 할 것 같다니까 이거 전부 다 강조하니까 너무나도 할 것 같다 모두 다 너무나도 뭐 할 것 같다 레이스를 포기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아 저거 꼭 해야 되겠어 라는 목표 의식 없이는 give up the race 할 것 같다 언제 언제 포기할 것 같다 예상, 도중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마주치게 됐을 때 are encountered는 are faces죠 같은 말 앞에 나왔던 걸 하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포기한다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중앙구 문디 무시 중앙대에서 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지 말라라는 식의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있습니까? 네가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해라 있습니까?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라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 that being worried about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is not useful.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what에 대한 얘기 관계사와 의문사죠.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인데. 그다음, we should make effort so that the end will not justify the means. 그래서 make effort so that 그다음에 자 이거는 외워둬야 될 표현입니다. 아 써놨네요. The end will not justify the means. 그래서 mean의 의미가 중요해요. me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뭔 뜻?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가 되겠지? 그게 뭔 소린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수단이 불가능하지 못하면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수단으로 정당 정당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해라 라는 내용도 아니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열심히 하라 라는 얘기인데 거기 맞진 않고 물론 좋은 말인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changing the living environment may lead to the discovery of new possibilities 오케이, 그래서 lead to 그래서 뭔 뜻? 삶의 환경을 바꾸는 삶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발견으로 이끌 수도 있다. 뭐에 대한 발견?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도 이민 갔으니까 이게 될 수도 있겠는데. 세모도. 그 다음에 that there is nothing in life that does not have either advantages or disadvantages 그래서 that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삶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때이야 있다 때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장점과 단점 둘 중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게 뭔 소린데? There is nothing in life that does not have either.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건 없어. 유나 이런 건 없어. 어떤 거 안 갖고 있는 건 없대. 뭘 안 갖고 있는 거, 뭐 또는 뭐, 장점 또는 단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이잖아. 그게 뭔 소린데? 이 세상 모든 일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뭔가 의미가 있다.
장점을 갖고 세상, 네 주변에 생기는 모든 일들이 장점이 되든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나쁜 일이든 하여튼 그냥 그런 일이야. 이런 건 없다. 그렇습니까?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that, the commitment to be a pioneer, 뭐야, precedes an exact calculation of financial gain. 그래서 commitment. 오케이. 그렇죠? 네가 나한테 따졌던 이 뜻도 있잖아요. 했던 그 단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commit. 저지르다. commit a crime. 범죄를 저지르다. commit a crime. precede. 예, 그 다음에 뭐 됐네요. financial gain, 재정적 이득. 그래서 뭔 소리? that 오늘 개척자가 되기 위한 연습은 재정적 이득의 정확한 계산을 앞섭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이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겠어? 파이어니어가 되겠어! 라는 것이 뭐보다 앞선다. 파이낸셜 게인의 정확한 계산. 아, 내가 오늘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벌어야 될 텐데 이만큼 못 벌었네. 이 시대를 쳐.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엔드의 다양한 의미를 한대요. 엔드가 퍼퍼스의 의미도 있다. 그렇죠? 뭐. 민, 의미하다, 방법, 평균, 비열한, 인색한, 뭐, 이런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보고요. 나중에 중학교 때 이런 뜻도 있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민 템퍼러처가 뭔지 내가 물어본 적 있죠. 민 템퍼러처가 뭐다? 평균 기온, 평균 온도. 그니까, 그 다음, by means of 하면은, 뭐뭐의 수단을 사용하여. 그래서 민의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 있죠. by means of money 한번, by means of money. 돈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돈을 써서 수단 방법이란 뜻이라니까? 비열한 뭔 소리야? 정신 안 차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미그레이트에 대해 이미그레이트, 이미그런트, 이미그레이션. 얘는 사람이고 얘는 행위고 얘는 동사고 Foretell, Predict, Forecast 같은 말들 했네요. 맞습니까? 투투용법 여기 나오나? 아까 어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 뭔가 싶어서 바꿔준다. 보통 우리 뭐뭐뭐뭐뭐뭐에서 뭐뭐 하지 않다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해석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 그래서 뭐뭐 하긴 너무 뭐뭐하다고 바꿔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열심히 설명한 거에서 열심히 설명한 거예요. 좋은 거 있나 내가 안 봤는데 그래서 했더니 뭐뭐 하긴 너무 그래서 그거 설명해줘. 난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네 말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을 이걸 해석하기에는 이상하잖아요. 너무 모든 가능성이 있어서 포기한 말을 이상하니까 투투가 너무 멀면서 너무 뭐뭐 하기에는 너무 투두를 한다 못한다. 투두를 한다. 투투용법에서 투두를 안 하는데. 그 공부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가능성이 많다. 그럼 뭐 없이는
뭔가 궁극적 목표에 대한 명확한 어떤 비전 없이 어벤던 한대안 한대. 어벤던 한다는 거지. 할것 같다잖아. 원래 투투용,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거지. 투투용법에 투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데, 여기서는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When unexpected hazards are encountered en route 했을 때 abandon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투투 공부 안 한다는 거. 응? 그거 왜 한다는, 원래 투투 공부는 안 한다잖아. It's too hard to go on. 계속하기엔 너무 힘들어, 이 말이잖아. 공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포기하지 않는다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던데? 네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못 알아듣겠더라니까? 나도 모르겠어. 선생님 뭐 설명했을 거 아니야. 이걸로 한번 찾아볼까? 야, 지소미아 종료했대. 뭔지 모르지, 그치? 내 생각엔 라이클리한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쌤이 친구가 핵심으로 몸을 먹여서 뭐라고? 몸을 먹여서 응. 투투 원래 있잖아. 몸을 먹여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안 한다잖아. 그걸 뭐뭐하게는 몸을 먹여서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네 말로대로 하면 to abandon the race again, too likely 하다는 얘긴데? 응? 그럼 likely가 다른 뜻이 있다는 얘긴가? be likely to do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뭐 할것 같은, 뭐뭐 할것 같은. 꿈은 not likely,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그래서 뭐라고? 문장이 뭐 주어가 뭐였지? day? company그들이 모두 그걸 포기하기 너무 쉽다. 파파고는 역시 파파고야.
그 너무 가능성이 있다. 뭐 하기에는 투 어벤던드 레이스 하기에 좀요 내용상 어벤던드 레이스 하는 얘기가 Without a clear eyed view of the ultimate prize, the company 답지 좀 줘봐. 해설 좀 줘봐. 어벤던드 레이스 한다는 얘기네. 몇 쪽이야? 빈칸 추론이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명확한 견해 없이는 회사는 그 리스크 포기할 기회는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뭐, 선생님 설명 듣고도 몰라. 23쪽.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기다려 분명해서 궁극적인 목적물에 현실적인 시간이 없다면 회사는 도중에 얘기치 않은 위험으로 경쟁을 포기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경쟁을 포기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투투용법이 아니란 얘기네. 그리고 likely의 뜻이 가능성 있는이라는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에 구조가 뭐냐면 어찌어떤이야 어찌어떤 abandoned race 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이제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어찌어떤인데 이제 to를 썼기 때문에 투투용법이 아니게 쓰인 거다. very 이런 뜻으로 A company is all very likely. 매우 가능성 높아요. 어찌 가능성 있는 to abandon the race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로 보여요. 그니까, 이 단어 자체가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엄청 있다 그랬어. 가능성이, 그럼 쉽게 얘기해. 가능성이 엄청 있어요. 뭐 하기에 to abandon the race 할.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넘어서 그걸 to abandon the race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좀더 정확한 해설을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모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딱한 단어만 고르라면 아웃셋? 그래? 그러면 두 단어만 고르란다면? 아웃셋하고. 이미그랜트? 몰랐어? 뭘 고르란 건데. 네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갑자기 나가고 많이. 당연한 거 아니야. 뭘 고르겠어? 한 단어만 고르라면? 커미트먼트? 몰랐어? 현실 말고 구글 글씨 또? 그러면 또 하나 더 고르라면? 넘버즈 넘버즈? 중요해 컴퍼니 넘버즈면 뭐겠어? 뭐 추측 추측이 안 되나? 그 다음 또 그럼 하나 더 고르라면? 엔 루트? 별로 안 중요해. 안 중요한 것만 잘 고르네. 또 하나 더 고르라면?
Proceed. 그다음에 자 100점 받은 거잘 받았습니다. 사고를 하고 빨리 오케이,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었더라? 내용이 뭐였더라? 전체 내용이? 전체 내용. 여행을 가서 여행을 기억 속에 남기는 거에 대한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뭐 앞에는 어떤 접시 만드는 놈에 대한 맵 가지고 접시 만드는 놈 얘기였어. 특수 페인트 칠하고 뭐. 그니까 다음 두 번째는 뭐 keep charms on a bracelet.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입니까? 팔찌 장식품을 유지한다. charms? charm의 뜻이 뭔데 charm? charm 그 팔찌에다가 기억을 하는 거. charm은 원래 이제 뭐 매력적인 거 이런 거죠. 끌리는 거 이런 거. 매력, 매혹, charm이란 뜻이 이런 뜻이. 내용 파괴로 쓴건뭔 뜻이야? 이거 알고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내용 파괴인지 나올 수도 있고 옆에 거는 신선인지 나올 수도 있고 그거 쓴다. 알겠습니다. Okay. Shortly after my wedding 3 years ago, I went on a road trip with my husband. Okay, shortly after. 내 결혼식 이후에 직후에 shortly 바꿔 쓸수 있는 거? Right after. Shortly after. 바로 후에. 오케이, 뭐, 그러니까 나의 30년 전내 결혼식 직후에 나는 남편과 함께 로드트립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we started in New York City and drove across the entire country to San Francisco.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뉴욕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대륙 전체를 가로질러 샌프란시스코까지 차를 타고 갔다. There, at a tiny souvenir shop, my husband found a bracelet charm in the shape of the Golden Gate Bridge. 오케이, 그래서 there에 대한 얘기. 그렇죠. 구입처가 샌프란시스코라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뉴욕에서 샀다 이 일을 하지 말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고 어디에 있는 랜드마크야? 됐습니까? 그래서 대여는 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왔고요. 샌프란시스코의 조만한 소비니어 샵에서 기념품 가게에서 마이 화소는 파운드했는데 뭘 여기 뭐 브레이슬릿 참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참. 그러니까 이런 게 브레이슬릿 참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in the shape of에 대한 얘기. 무슨 뭐뭐래 뭐야? 뭐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형용사적 문법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오케이. So when I saw this cute little charm, I thought it would be a great souvenir to remember the trip, so I bought it to hang on my silver bracelet. 오케이, 그래서 이 Did 무슨 the bracelet charm to remember? 뭐뭐가 있는데? 응? 왜 그래서 무슨 용법이냐고? 상상하지 To hang on 무슨 용법? 부산대 오케이, hang on 뭐 하다? 걸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내가 이 기호 장식품을 봤을 때 나는 생각했다. 나는 생각했다. 그 장식품이 멋진 기념품이 될 거라고 그 여행을 기억할. 그래서 나는 그걸 샀다. 인문교 모양의 참을 샀다. 나의 팔찌가 되려고. 좋습니다. 오케이. 그게 뭐 되는 거? 이게 실버 브레이슬릿이 있는 거예요. 아, 열쇠고리 같은 거 이렇게 팔고 있는 브레이슬릿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his turned out to be the beginning of a lifelong tradition. 그래서 this에 대한 얘기. Hanging the charm on my silver bracelet. 그렇죠. Charm을 my silver bracelet에 붙이는 행위가. 턴 아웃 투두 뭐뭐임이 밝혀진다. 그거 This was 해도 되는 겁니다. This was the beginning. 그거 이러한 행동이 was the beginning of a lifelong 오케이. 그래서 평생 동안 계속된 어떤 전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거 After a few months, my husband and I got a chance to travel to Moscow. 언제? 그 딸이 모스크바로 여행 갈 기회가 된다. There, we happened to find a tiny Saint Basil's Cathedral charm, and it reminded me of the first charm from San Francisco. 네, 그래서 태어에 대한 얘기 in Moscow. 그다음 happen to do 그 cathedral 성당 it 더 tiny charm, 더 Saint Patrick cathedral charm. 그다음에 remind A of B. 맞습니까? 그래서 뭔 소리? 모스크바에서 참을 찾게 됐고, 그리고 그 참이 나에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얻은 첫 번째 참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렇다. Without a moment's situation, a hesitation, we bought it to add to the bracelet. 그래서 생각의 주저 없이 우리는 옷을 썼다. 현지에 추가 이익이 있어. 오케이, 여기서 to add 위하고 to는 전치사 to고 그니까 그다음에 since then we have managed to find the perfect charm on every trip. 오케이. 그래서 since then이 그때 이후로죠.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간 이후로, 모스크바 여행 간 이후로, 언제까지, 지금까지 있습니까? 쭉 계속적 법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we now have nearly 20 different charms, one from each trip. 그 여행 몇번 갔다? 거의 20번 갔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30년 전에 결혼했고, 지금 이제 한 20군데 정도 돌아댕겼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원에 대한 얘기. 어참 대신 왔죠. 어참 from each trip. 한번 여행마다 하나씩. 그렇습니까? 한번갈 때마다 charm 하나씩. 네. We have Taj Mahal charm from India, a Parthenon charm from Greece, and even an elephant charm from Kenya. 그러니까 뭐 각각 인도의 타지마할, 그 다음에 그리스의 Parthenon, 그 다음에 케냐의 elephant. 각국을 대표하는 어떤 참들이죠. 뭔가 상징물들이죠. 심볼들. As my children grew up, they helped to choose.
some of the charms so our whole family can look back at every trip we've taken together. 네, 그래서 as it, 네, choose의 형태 준사역 동사니까 to 빠진 거 그 다음에 look back at 오케이 회상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했고 끝났고 생략된 거 대시나 위치죠. 왜냐하면 we've taken the trip이니까 every trip together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나의 아이들 사람을 따라서 그들은 도와줬다. 도와주는 것을 참들 중 몇 개를 보는 것을 도와줬다. 그래서 우리 전체 가족을 되돌아볼 수 있다. 우리가 함께 다녔던 친구가 오케이 그래서 애들 데리고 이제 여행 다니고 걔들이 아 이거 사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애들이 그걸 보면서 아 우리 거기 갔을 때 그랬었지 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내용이 뭐 순서? 내용 파? 30년 전에 결혼했고 첫 여행은 대륙 횡단 여행 뉴욕에서 동부의 뉴욕에서 서부인 샌프란시스코까지 있습니까? 한 여행이고 첫 번째 여행에서 우연히 골든게이트 찰을 발견했는데 어? 내 실버 브레이슬렛에 끼우면 좋겠어 끼웠단 말이죠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모스크바 갔는데 성 바실리 브레이슬렛을 발견했고 그걸 구입해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전통이 시작된 건 언제부터다? 모스크바 여행부터다 됐습니까? 샌프란시스코 여행이 아니고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this였나요? 어디 있더라? This was the beginning of 뭐 이런 거 있었는 것 같은데? 아, 그거 뭐였잖아. 아, 그러면 샌프란시스코가 맞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시 골든게이트 참 되신 것 같았잖아, 그치? 네. After a few months, my husband. 내가 잘못해서 모스크바가 아니고 샌프란시스코였고요, 시작은. 두 번째가 성바실리였고요. 아, 맞다. 그때 그거랑 같은 걸 이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족과 함께 다닌다. 오케이, 그래서 그 외에는 별거 없고 나머지들 question fill in the blanks using words from the passage above. 그래서 Sarah's first souvenir charm was in the shape of a golden gate beach and was both at a time to be a shop in San Francisc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이만해도 네. 또 고른다면? 오케이 별 게 없다 이런 얘기네. 네? 이런 애도 있어? 심카드? Save your SIM cards and hotspot. 오케이 그래서 너의 심카드와 핫스팟을 뭐 해둬라? Save 해둬라 그니까 버리지 말아라. Amar 32 India. 그러니까 이걸 뭐 어느 사람이 뭐하니 뭐 이런 걸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였더라? 미국의 세라였고 56세고요. 몇 살에 결혼했다? 26세 결혼했네요. 그렇습니까? 예, 자녀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Whether it's for uploading status messages and selfies on social networks or for looking up the best restaurant, staying connected online is not an option but a must for many travelers these days. 첫 문장 길게 시작했네요. 그래서 whether에 대한 얘기.
이세 대한 얘기. 진주 어디 있다? 네가 자주 진주어라며. 아, 저 진짜. 뭔데? 니칭 대명사고 여대시 왔죠. Whether staying connected online is for uploading status messages and selfies on social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심지어 표시까지 네? 심지어 staying connected online 가 S가 많이 들어가서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인칭 대명사인데 특이하게 먼저 나온 경우. 그렇습니까? 주절에 있고요. 똑같은 녀석. 그 다음에 셀피. 오케이. 그 다음에 not A but B. 그 다음에 must.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스테이터스 메시지를 업로드하든지 소셜네트워크 오케이. 그래서 온라인 상태에 계속 접속상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상태 메시지 상매를 업로딩하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뭐, 그다음에 뭐 소셜 미디어에다가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셀카를 올리기 위해서든, 아, 이거랑 이거네요. 이거랑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든, 아니면 좀 맛집을 검색하기 위해서이든지 간에 온라인 상태 유지시키는 것은 뭐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많은 여행들 보고 있습니까? 막 구글 맵뭐 들여다보면서 길 물어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길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이 아저 사람 여행객이구나 딱 소매치기 하기 좋죠. 그렇습니까? 스테잉은 왜 적고라지야? 커넥티드는 왜 적고라지야? 커넥트의 뜻이 접속하다는데 접속하는 상태야, 접속된 상태야. 그러니까 스테잉 커넥팅 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계속해서 However, finding an affordable way to get a reliable connection when traveling overseas can be very challenging. 오케이. 그래서 find affordable way 할수 있는 방법, 가능한 방법. 아, 여유 있네. 이게 아니고요. To get 정종사적이죠. 왜이를 꾸며주죠. 웨이투도 너무 뻔한데요. 뭐뭐 할 방법. 릴라이어버 바꿔 쓸수 있는 거. 빌리버블은 디펜더블이 낫죠. 빌리버블은 느낌이 다른데요. 사실 안 돌아와서 어떤 일인 겁니까? 어쨌든 믿다잖아요. 너 왜에 대한 얘기? 뭐할 때도 when traveling overseas 할 때.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그러나 해외여행 갈때 믿을 만한 접속할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힘들 수도 있다. 가능성 can, maybe, 할지도 모른다. challenging 바꿔쓸 수 있는 거. difficult, hard, tough. 어려운. 그니까. T-A-U-G-H. T A U G H T 토트 가르치다의 방금 얘기한 거야. So I buy a SIM card when I get to a foreign country. 그래서 내가 so 뭐가 원인 돼서 내가 I buy 하는 거야. Finding an affordable way to get a reliable connection can be very challenging 하기 때문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온라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SIM카드를 구입한다. When I go to a foreign country, get to a foreign 외국 나라에 갈 때 When I go abroad 있습니까? When I go overseas 있습니까? At a reasonable price, I can get the same connection speed as the locals. 그래서 at a reasonable price 안문장 전체 대신 맞죠? 감미적인 가격으로 내가 지역과 똑같은 속도로 커넥션 스피드를 get 할 수 있는 거. That's narrow 어떠셨어요? 네? That's narrow 어떠셨어요? 이렇게 뭔가 얘기해놓고 이것도 맞는데 또 다른 것도 있다. 그럼 바꿔쓸 수 있는 건? 또 방금 전에 방금 more than that 있습니까? Because countries all have different telecommunication companies, each SIM card is a unique souvenir of my trip to that country. 그래서 뭐 별 거 없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because 왜냐하면 나라들은 모두 다른 통신회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신용카드는 독특한 기념품이다. 뭐의 어디로 갔던 그 나라에 갔던 그 나라에 대한 to that country 누가? 또 나오네 누가? 똑같은 거 또 나오죠. What's more, as SIM cards don't take up luggage space, they are very easy to take home. 게다가 SIM 카드들을 차지할 겁니다. 그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매우 집으로 가다가 되고 싶다. 오케이, 에즈에 대한 얘기. 뭐만 Because your that's not all because much more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게다가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야 게다가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야 이러고 있죠. To take home에 대한 얘기 easy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어떤 집에 가져가기 쉬운 I have a collection of 9 already and it's growing fast.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SIM카드가 막 커지고 있는 거 잘 알아. Collection with 뭐죠? Collection 하는 SIM카드가 막 잘 알아. 아 근데 32살에 9개나 예, 그래서 그렇죠. 아홉 개국 가봤죠, 얘는.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뭐고요.
Yes, how many SIM cards has Amar collected so far? He has collected 9 SIM cards so far.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have an internet connection while traveling? Do you want to have an internet connection while traveling? Why? 일단 대답부터 해. Do you want to have an internet connection while traveling? Yes, I want. Why? Because if I lost I can't get home. If I get lost, I can't find my way back home. 하하, 미안할까봐 겁난다. 오케이. 많이 안 좋아할 텐데.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입수 가능한 이런 뜻이죠. 이용 가능한, 구할 수 있는, 여유 있는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말고 affordable foods, affordable prices, affordable prices 같은 경우에 reasonable prices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고르라면 러기지? 몰랐어? 쉽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 몰랐어. 러기지가 뭔지? 와우. 또 없어? 테이크업은? 테이크업 차지하다. 오케이. 자, 계속 얘기가 이어지네요. 같은 놈이? 같은 놈이죠. 그러니까 얘는 할 얘기가 많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Wi-Fi. While your phone will connect to available Wi-Fi networks, New York Cafe, Happy Guest House, Shanghai Library, Hungry Lovers, Stone Cinema, Deca Art Museum. 뉴욕 카페, 해피 게스트하우스, 샹하이 도서관, 헝그리 미 러버스, 배고픈 고기 애자들, 돌 영화관. 오케이. Another thing I collect might sound strange. My Wi-Fi spot. 이거 뭐? 내가 선택하는 이상한 게, 내가 수집하는. 그니까 내가 수집하는 another thing은 might sound strange,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와이파이 핫스팟이야. 언어도에 대한 얘기. 엄마가 말하는 그게 다야. 언어도에 대한 얘기. A랑 B가 있으면 원 엄마 그 뒤에 할 얘기 더 있어 없어? 더 있단 얘긴 거죠. 얘가 모으는 게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첫 번째 심카드 얘기했고, 두 번째 와이파이 핫스팟 얘기하고, 세 번째도 얘기할지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언어를 쓴 걸로 봐서 또 컬렉트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인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만약에 딱 두 개만 모으면 언어가 아니고 뭐 써야 돼? 디어더를 써야 되는 거죠 여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enever I'm in a place I want to remember, I purposely connect the Wi-Fi. 그래서 뭐? 내가 기억하는 원하는 장소 있을 때마다
Okay, whenever, at any time, when, no matter when으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place하고 I 사이에 where? 그렇죠. 그래서 a place가 달고 들어간단 말이죠. I'm in a place which I want to remember. 그래서 where 써 있으면 틀렸던 거 바로 찾아야 되겠고요. Okay. I intentionally connect to the Wi-Fi. 그렇죠? Intentionally. 네.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purposely. 맞습니까? Okay. 일부러 Wi-Fi에 접속한다. Then the hotspot name is automatically stored on my phone from that time on. 예, 그래서 뭐 됐네요. From that time on의 뜻은 그때 이후로 쭉이고 뭔 소리고 그러면 then이죠. 그러면 핫스팟 이름이 어찌 뭐한다? 어디에? 예, 그 이후로 쭉. 아, 그 말은 얘가 뉴욕도 가봤고 이걸 보고 뉴욕도 가봤고 상하이도 가봤고 그 다음에 뭐 요정도 동네 이름은 그 정도 네카도 뭐 동네 이름일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헝가리도 가봤나? 헝그리죠. 이거는 헝가리는 아니죠. 그니까 헤이가 자동으로 저장된다. 근데 폰 갈면 어떡하지? 폰 갈면 어떡하지? 심 계속 쓰나? 심 새로 사잖아 보면 한국 사람이 보통. 네. Occasionally, I glance through the list of all museums, resorts, restaurants, and other places I visited in my travels. Okay, 그래서 occasionally. 주차적으로. Sometimes. From time to time. 그 다음에 glance through. glance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places하고 I've 사이에. Okay. visited가 타동사죠. 그래서 뭔 소리? 내가 방문 여행 동안 방문했던 장소들의 리스트를 목록을 쭉 훑어보는 거죠. 아 여기 됐습니까? Although I can't connect to these hotspots when I get home, just catching a glimpse of one of their names on the list makes me excited. Okay, 그래서 왜에 대한 얘기. 캐칭 꼬라지. 그러면 동명사 주면 동사는 어디 있어? 그렇죠. Catching makes me excited. 부전은 make a. 내가 excited를 해, excited를 당해. excited 뜻은 보고 흥분시키다죠. 그다음에 glimpse. catch a glimpse인 거죠.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glancing. glancing one of their glancing at 해야 되겠네. glancing at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예, 그래서 뭔 소리? 어디서부터? 비록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런 핫스팟들을 몇개 할 수 없지만 단지 그들 목록에 있는 그들의 이름 중 하나를 일끗 쳐다보는 것이 나를 신나게 만들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핫스팟 이름을 보고 그때 추억을 리마인딩하고 있다 이 말이죠. 되새김질하고 있다. All the memories from that place come flooding into my mind and I can't remember exactly what it was like to be
까지 일단 보여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대세에 대한 얘기. 바로 그 지시 표면서 이렇게 예를 꾸며주고 있죠. 저장소. 그 다음에 컴에 대한 얘기. 누가 그거 물었겠어, 고이한테. 왜 컴인데? 그래. 그렇죠. All the memories. 그 다음에 come flooding. 오케이. 넘쳐 흐르게 되다. come ing 하면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죠. come to도 하고 비슷한 뜻이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의문사 what이죠. what 같았었는지. what it was like to be. I can remember exactly. 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 무엇을 what it was like to be. 뭣 같았었는지 어땠었는지 말고. Like what? 날씨 어때? What is the weather like? 그러면 what is the weather like? 그 같은 말이 how is the weather니까 like what은 how의 의미죠. 어땠었는지죠. 어땠었는지. 그러니까 For example, at that peaceful terrace near the shore in Bali, for a moment, it's almost like I'm actually there. Okay,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뭐 됐었는지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화고 타는 거고 예를 들어, 어디에서네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 것과 to be 다음에 to be at that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For example, 어디로 가냐면. 그래, 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 앞에 놓기도 그렇고. 그니까, 그래서, I can remember exactly what it was like to be at that peaceful terrace near the shore in Bali에 있는 해변가 근처에 있는 평화로운 그, 바로 저 테라스에 있는 것이 뭐 같은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for a moment. 잠시 동안, 이 대한 얘기. 뭐 그냥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인 것 같다. 내가 마치 거기 있는 거. 실제로 actually하게 거기 있는 것 같아요. There에 대한 얘기. At that peaceful terrace near the shore in Bali. 발리도 가봤다. 뉴욕도 가봤다. 상하이도 가봤다. 네카도 동네 이름인 것 같다. 해야죠. 해외 취업하는 거 어때? 해외 취업? 응. Circle T here for true. 그래서 while traveling, Amaro purposely connect Wi-Fi in order to save money. 맞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T가 되게 만들면 While traveling, Amar purposely connect Wi-Fi to remember the place. In order to remember the, in order to save the hotspot죠. Hotspot 저장하는 거 기억하는 저장하는 거. 그거 save를 누르면. Save. To save the hotspot. To save the hotspot to remember the place. 네.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뭐 개코도 없노? 아 이거 이름 안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1학기 때 대학생들이 양이 많아지지 않았어요. 진도 나가면 빠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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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오케이. There is a blank principle in human perception that affects the way we see the difference between two things that are presented one after another. 그래서 principle, 그다음에 perception, 관점? That 끝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녀는 중간에 away 뒤에 위 다시 또 잠깐만. 아, 딱 잠깐만. 씨. 그림으로 그리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보여주는 거네. 대부터 시작해서 어느 것까지. 그 속에 이제 웨이를 꾸며주는 게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two things를 꾸며주는 대시 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ffect one after another 하나씩 차례로 one after another니까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것의 품사는 당연히 어떤 식의 좀 빼봐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프린시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뭔 소리? 참, perception의 뜻은 인지, 지각. 사람의 지각은 그 지각은 그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 그 방법은 우리가 두 개의 것들 사이에서 보는 방법. 그 두 개의 것들은 나타나지 차례로 나타나지는 것들 사이에서 차례로 나타나지는 두 개의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차 정리해 막 뭔 소리 하는데 뭔가 어떤 뭐 원리가 존재한데 어 원리는 원리인데 어떤 정도 인간의 인지 능력에 뭐 하나씩 차례로 올라오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차이를 그렇죠. 차 디퍼런스를 왜 빼고 계속 디퍼런스가 중요한데 그래서 인간 퍼셉션 인지 능력에 뭔가 어떤 원리가 있는데 원리는 원리인데 인지는 인지인데 뭐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뭐 차례차례 제시되는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제시되는 두 가지 물건 사이의 차이점을 우리가 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인간의 인지에 대한 어떤 원리가 존재한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차례차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거 봤는데 어? 이거 다르네? 를 만드는 뭔가가 있대. 이거 어떻게 차이점을 알게 됐을까? 도대체 어떤 뭐를 가지고 이 차이점을 알게 된 걸까? For example, it's that in the psychophysics laboratory takes a turn sitting in front of three buckets of water, one cold, one at room temperature and one hot. 됐습니까? 그래서 텍스에 대한 얘기 take a 어떤 그래서 take a 어떤 뭔 뜻이 a를 왜 s 붙었어 이시 스튜던스라서 take a turn 차례가 오케이 차례차례로 뭔가를 하다 take a turn sitting 인사 하면서
sitting in front of three buckets of water 하면서 그래서 뭔 소리? There's a encyclopedic dictionary. 사이코피직스, 심리 물리학 뭐 이런 건가 본데요. 와, 심리학 사이코 들어갔을까? 심리학이겠지 뭐. 뭐 라보라토리 사이코피직스의 실험실에서 각각 학생들은 차례로 한다. 그 세계에 우리 들어있는 세계 바구니 학교. 하나는 차가워, 하나는 방해온도와 비슷한 거. 나머지는 뜨거워. 그니까 차갑고 미지근하고 그 다음 뜨거운 거 앞에 이렇게 앉는데요 차례차례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디퍼런스가 존재하지 지금 디퍼런스가 중요한 거 디퍼런스 하다는 걸 퍼시브 하는 거지 인지야 어 이건 차갑네 이건 뭐 그냥 그렇네 이건 뜨겁네 그니까 근데 그거 깔고 앉는 게 아니고요 그걸 앞에 놓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니까 After placing one hand in the cold water and one in the hot water, a student is told to place both in the lukewarm water simultaneously. 그래서 placing 꼬라지 분사구문 그렇지 그 다음에 is told to place 들어. Is told to place. Place까지 했잖아. Is told to place. 장소에 아, 이게 투두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아, 투두였어요? 아하. 그, 형용사, 명사정법. 그래서 뭐, 더 스튜던트 is told to place. 뭔 소리야, 그러면? 뭐래? 명사절용법이고 뭐뭐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시받았다 플레이스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두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 다음에 both 뒤에 After placing one hand in the cold water and one in the hot water, the student is told to place both in the lukewarm water simultaneously. Both the hand, both the 안에 two가 들어있는데 two로 왜 넣는 both the hands, 양손. Simultaneously. 네. 동시에. At the same time 준비 안된 티가 확 나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after부터 뭔 소리? 한 손을 차가운 물에 넣고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을 따뜻한 물에 넣고 난 후에 학생은 들었다 그리고 양손을 미지근한 물에 동시에 넣으라는 얘기를 들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라고 됐습니까? Then something surprising happens. 그랬더니 뭔가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Even though both hands are in the same bucket, the hand that was in the cold water feels as if it was now in the hot water, while the one in the hot water feels as if it is in cold water. 오케이 그래서 even though 오케이 As if it while okay, 그래서 뭔 소리? 그리고 양손은 똑같은 양동이 안에 들어있지만 손은 차가운 물에 있는 것처럼 있었던 차가운 물에 있었던
그것이 마치 지금 뜨거워 보이는 것처럼 느끼고 반면에 과열 한도 따뜻한 물에 있었던 손은 느낀다. 마치 그것이 차가워 보이는 것처럼 느낀다. 아, 똑같은 온도인데, 어우, 차가 아, 뜨거워 이런단 말이죠.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perception이라고 해서 인지.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the point is depth를 넣어야지 어떤 principle인지 아는 거죠. 있습니까? The point is that the same thing can be made to seem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event that blank it. 오케이, 그래서 the point is that은 어떻게 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오케이, 요점은 that 이하이다. 정리할 때 쓰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be made to do. 뭐 투두 하도록 시켜진다죠. 이거 투두 하도록 만들어진다, 투두 하도록 시켜진다. depending on 뭐 하면서 유사구문 달려 있으면서, 그 다음에 nature of the event, 사건의 본질. 이거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뭘 넣어야 할지. 자, 1번에 A에는 뭐 contrast, similarity, consistency 등인데, contrast는 대조적이. 그다음에 similarity 비슷한 명사네요. 그다음에 consistency 상속성, 영속성. 있습니까? 그러면 뒤, 위에 봤더니 여기 어울리는 건, 유사성의 원칙입니까? 아니면 대조성의 원칙입니까? 항속성의 원칙입니까? 대조성의 원칙. 그렇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컨트라스트를 집어넣으면, 컨트라스트 프린시플이 있다. 대조 이론이 있다. 뭐에 있어서, 인간의 인지에 있어서, 차례차례로, 여기에 차례로 제시된다는 얘기는 양손에 차갑고 뜨거운 거, 미지근한 거, 이 순서 차례로 제시되는 두 가지 사이의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인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이거에 대해서 대조시키면 뭔가 달라져. 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 달라져. 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비슷한 거한게 아니고 컨트라스트 한 거고요. 그다음에 proceed.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부분 요점은 똑같은 일이 뭐 해줄 수 있, 뭐 어때 보일 수 있다. 매우 달라 보일 수, 똑같은데 달라 보일 수 있다. 똑같은데 달라 보이는 이유는 뭐에 의해서? 그 사건의 문제입니다. 사건뿐 뭐하는 사건.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 그것이 어떤 건지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event 대신 온 거죠. 그러니까 proceeds the, that proceeds the event 하면 뭐 어떤 사건에 앞서는 사건의 어떤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어떤 특성. 그러니까 어떤 사건, 미지근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건 전에 사건 이거에 따라서 뭐 same thing이 different하게 보일 수도 있다. 똑같은 건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that proceeds is를 쓸데없이 이렇게 어렵게 안 하고 그냥 뭐 that proceeds를 before the event, 그 사건 이전에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depend on 하면서
생각. 오케이, 들리셨네요? 잘하셨네요?